너 원대하세요. 이 배 따다 타니까 또 가요. 딸은 또 비석 같은 것도 발견하셨어요? 그렇죠. 우리 영감 동굴 안에 친구도 많아요. 맞아요. 여기서 보면 우수원도 호수원이 하차하잖아요. 요 님도 있고요. 동행을 볼지라래. 이야, 잘 안 보인다고. 이 호갱인데, 이 봄, 이 그 형상이라고. 잘 보시라고. 어떻게 잘 봐야 되죠? 어디 봐요? 이게 호랑이요? 묵직한데 그냥. 아,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나요? 이러니까 좀 비스코리 여기라구먼. 여 봐요, 여 이것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여, 여. 먹어요, 먹어요. 새하겠잖아요, 여잔. 그리고 아주 동물, 동물은 찰가시. 이왕 시장 간 거 끝장을 봐야지. 끝, 끝. 예, 연결시켜야죠. 아니,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와서 촬영도 해가지고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. 네? 뭐 저렇게 가끔 실없는 소리를 했었지만 사실 동굴 파서 얻은 것도 있긴 있어요. 수질 좋은 지하수도 얻었고요. 이 시원한 동굴바람 끌어갖고 자연바람 에어컨도 만들어줬으니까. 오, 도움 되네요. 시원하죠? 근디 말이요, 땅 밖으로 나왔으면 고생하는 마누라 일을 좀 도와야지. 이제껏 동굴 파다가 이제 술 푸는 게 참말로. 불 아니면 술이네요. 고집이 황고집이라고. 황고집이에요? 그러니까 조금 그 여러 친구들이 와서 편하게 살아라,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존말을 해줘도 네가 황고집이지 네가 내가 왜 황고집이지. 나보다 그, 이 사람 마냐 이 친구 마냐 그거 팔아요. 그래요? 우리 집 뒤에. 내가 그것을 알아. 왜냐면 거기는 여기만냥 돌산이 아니여. 아니 나는 자꾸 저기 못 파게 하고 자꾸 늘 전부 친구들에게 아니, 한번 파봐라 너도 그래서 그러는 거지. 내가 아 거기 뭐 흙인지 뭔지 내가 알아. 나 죽으면 아 이왕 한번 죽을까 끌어묻으면 되지 뭐 별거 있냐. 만약에 이거 파놓고서 죽으면은 그 불 이거 나 물려줄래? 네가 먼저 죽어질 건데. 아이고. 오, 이 춤을 춰도 텔레비전 왔네. 청진자 이런 춤을 추는 게 이게 이거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. 아이고, 아이고, 신났어, 신났어, 아주. 여전히 즐거우시네요. 네? 여전히 즐거우시네요. 글쎄, 중국에 살아있으니까. 그래 앞으로 배짜로 살지. 뭐 아유 저뭐 배짜로 못 살아. 저렇게 짱짱거리면 안 돼. 아이 누구 뭐 짱짱거린다는겨? 아이 밤낮 땅굴 파러 들어와서 밖에서는 한량치로 놀기 바쁜 영감 땜시 내가 일하고 일하고 평생을 산 거 다뇨. 욕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지. 하나도 안 힘들어 하시네 아직도. 야 그렇게 힘들으면 못하지. 마음이지, 내 마음 먹게 달린 거지. 아기가 즐거우니까 힘이 들더라고. 아이고, 호랑이도 제 바람을 온다더만. 영감 양반은 안 되겠슈. 아, 이거 날려줘야지. 저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. 봐. 이거를 캡쪽에 확 잡아 제끼고, 여기서부터 이렇게 패는 게 여기서부터 살살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하나도 캐주지도 않으면서 한 폭도 캐는데. 원리라요, 원리. 원리로 알고 캐지. 아무렇게나 캐면 되는 거. 아무렇게나 뭐 찍히는 거지. 아니, 그러니 이거 다 내가 캐서 뭐 안 찍고. 어느 세월에 캐야 빨리빨리 캐야지. 이렇게 빨리 캐긴 이게 절단 나는 걸 빨리 캐.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. 그냥 아무렇게 뭐 여기 뒷장에 있는 건 하나도 못 캔다고, 이거. 그렇게 하면. 아빠 죽었는데 원리는 뭔 놈의 원리여. 그거 몰라도 나 잘 캐슈. 들어가라고 이제 그만 캘게. 뜨거운 못 캐. 인자는 내가 영감 머리 위에 앉아있슈. 응? 일하기 싫으니까 아주 잔소리하는 거 아니여. 매미 딴 데 있는데 감자가 캐 찍었어. 그 봐요, 그 봐. 그 또 동굴은 직진이구만.
돌로다가 아주 이거 돌이니까 큰 돌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고생한 건 이제 이렇게 써가면서 하나.